자, 그러면 먼저, 자, 현재 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마운트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보시면, 현재 마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조금 보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보셔도 조금 괜찮습니다. DF는 디스크 프리, 즉, 디스크 프리를 나타내고, 파티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APM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작업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device 및 hda1이라고 하는 이 파일은 즉 장치 파일이 되겠죠? 어디로? 슬롯으로 마운트가 되어 있고 hda8이라고 하는 이 장치 파일은 AP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마운트가 되어 있다. 즉, 우리는 AP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가서 파일을 읽거나 쓰게 되면, 그거는 물리적인 디스크 어디로요? 디바이스 밑에 HDA1이라고, HDA8이라고 하는 그 장치 파일에 가서 써지겠다. 즉,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하드 디스크 장치 파일 이름이 되겠어요. 이쪽은 논리적으로 존재를 하는, 파일 이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APM에다가, 자, 제가 여기서, 카피를 좀 해야 봅니다. ETC 밑에, M으로 시작하는 건 모든 것을 다 현재 위치로 카피를 해야 볼까요? 그랬더니, 예, 많은 파일들이 카피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카피를 해 놓은 다음에,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유마운트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APM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분명히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를 유마운트 끊어볼 거예요. 유마운트 슬러시 APM.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df-h 해보시면, 예, AP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지금 보이지가 않죠. 자, umount 연결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apm 디렉토리에 가서 보면, 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즉, 아까 이 실제로 존재하는 디렉토리예요. 그런데 이곳을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는 바로 여기 hda8이라고 하는 이 하드 디스크를 연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를 연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연결을 해 봅니다. mount 마이너스 t 타입은 ext2이고 장치 파일의 이름은 dev 밑에 hda8 어디로? 슬러시 apm으로. 자, 그리고 나서 df-h 해보면 이제 연결이 된게 확인이 되시나요? apm이 마운트가 됐죠. 자, 이제 가봅니다. 슬러시 ace. 아, 자, 아까 우리가 복사해다 놓은 게 그대로 보이시죠? 이게 마운트와 유마운트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디렉토리에서 벗어나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항상 자, fsck라고 하는 파일을 씁니다. mkfs요. mkfs make file system의 약자입니다. 자, 타입은 ext2이며 어떤 장치 파일의 이름이 dev 밑에 hda 8이 되는 거죠. 8. 그랬더니 현재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맷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Make File System을 만들 수가 없다. 자, 파일 시스템을 포맷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을 끊어줘야 됩니다. U-mount 시켜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Make File System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연결이 아직 끊어지지가 않았나요? 자, DF-H. 예, 그러면 아까 연결을 하고 있던 이곳을 연결을 끊었죠. 이제 아까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APM이라고 하는 곳을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mkfs-t ext2 dev 밑에 hda 8번. 예, 그러니까 이제 포맷이 됐습니다. 자, 포맷이 됐고요. 이제 마운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현재는 마운트가 안 되어 있죠. 자, 마운트 슬러시 APM 했습니다. 무소식은 희소식이죠. 자, CD DF-H 하시면 예, 마운트 된게 확인이 되시나요? 여기 위에서는 없었죠, 분명히. 자, 마운트가 됐습니다. 이제 이동을 해봅니다. APM 밑으로. 자, LS.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파일을 여러 개를 복사를 해다 놨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버렸죠? 자,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완전히 날라갔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포맷의 목적이잖아요.
자, 이제 마운트가 된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 플라피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먼저 포맷 그 다음에 마운트 이 두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플라피 포맷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여기에다가 장치 파일 이름만 써주면 다르게 써주면 되겠네요. 바로 fd0가 되겠죠. 이렇게 make file system fd0라고 명령을 내리면 예 들어가 있지 않았군요. 자 넣겠습니다. 넣고 나서요. 자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예 done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OS 타입은 리눅스가 되겠고 블락의 사이즈는 1024 바이트 즉 1KB가 되겠네요. 자 184개의 아이노드가 있으며 블럭의 전체 개수는 1440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는 1.44메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72개의 블럭 즉 5%는 슈퍼 유저용 즉 루트가 사용하는 용도로 애약이 미리 되어 있대요. 자 요거는 만약에 파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한 그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작업을 더 해야 되냐면 아직은 마운트가 되지 않았죠. 즉 DEV 밑에 FD0 플라피 디스크 0는 아직 마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운트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운트 해봅니다. 마운트 T 타입은 EXT2이며 장치 파일 이름이 FD0이죠. 어느 디렉토리로 마운트 할 거냐면 MNT 밑에 플라피라고 하는 곳으로 마운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F-H에서 보시면 자 이제는 보이시나요? FD0라고 하는 이 장치 파일이 어디로? MNT 밑에 플라피라고 하는 곳으로 마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을 이제 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플라피에다가 이제 무엇인가를 사용하기, 쓰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는 Roost plus Pound 이거는, 만약에 파일 시스템이 잘못되었을 때, 망가졌을 때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파일을 좀 복사를 해볼까요? etc.a로 시작하는 것들을 복사해와봐라. 예, 자, 이랬더니 자, 보이십니까? 몇 개의 파일들을 etc 디렉토리 밑에서 현재 위치한 그러니까 플라피 디스크로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플라피 디스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운트라고 하는 개념, 유마운트라고 하는 개념,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플라피 디스크를 유마운트, 즉 연결을 끊고자 할 때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마운트 MNT 플라피 이렇게만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예, 맨 밑에 아까는 여기 이게 있었는데 이제 없어진 거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볼까요? MNT 밑에 플라피를 이동을 해서 보시면 예, 아무것도 없죠? 예, 반드시 그러면 플라피를 마운트 해야 되는데 이 MNT 밑에 플라피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임의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 대문자 A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A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다가 우리는 플라피 디스크를 한번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마운트 타입은 EXT2이며 장치의 이름은 DEV 밑에 FD0를 어디로? 대문자 A로 자, DF-H 해보시면 예 FD0라고 하는 이 장치 파일은 어디로 마운트가 되어 있냐면 A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마운트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그 복사해놨던 파일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예,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어디론가 마운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 우리는 마운트를 했으면 그 장치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거나 또는 읽어오기 위해서는 그 디렉토리 즉 오른쪽에 이 장치는 작업을 이쪽에 가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 디스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디스크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를 관장을 하고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파일의 이름이 etc 밑에 있는 init 테이블이라고 하는 파일이라고요. 자, 이 파일 우리 언젠가 본 적 있었나요? 바로
그 작업을 할 때 봤었는데, VI 에디터 공부를 할 때 봤었어요. VI 에디터를 할 때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을 잘못 열었어요. VI ETC 밑에 있는 FS 탭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자, 파일 시스템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FS 탭은요. 자,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현재 있는 곳이, 맨 좌측에, 5개의 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맨 좌측에 있는 요 내용들은 뭐가 되겠냐면 바로 장치 파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HDA1 865 그다음에 FD0 그다음 요것은 뭐예요? 마운트에서 사용할 디렉토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예, 마운트에서 사용하게 될 디렉토리가 되겠고 여기는 바로 EXT2라고 하는 건 파일 시스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 9660은 CD-ROM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CD-ROM의 파일 시스템인데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또는 유닉스나 CD-ROM은 ISO 9660이라고 하는 표준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 파티션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옵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옵션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토, 그 다음에 노 오토, 유저, 노 유저. 자, 오토는 먼저 어떤 옵션이냐면 부팅할 때 자동으로 이곳을 마운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DA1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우리가 부팅하면서 따로 수동으로 마운트를 해준 적이 없죠. 마찬가지로 AP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도 따로 수동으로 마운트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FD0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운트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노 오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D-ROM과 플라피 디스크는 노 오토 옵션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너, 그리고 또 하나 유저, 그 다음에 노 유저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유저라고 하는 옵션은 일반 사용자들은 마운트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 유저는 일반 사용자들은 마운트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마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스템에 바로 AP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사용자가 들어와가지고 이곳을 유마운트 즉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이곳의 파일을 읽을 수가 없겠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일반 사용자들은 마운트 또는 유마운트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노 유저입니다. 자, 그리고 리드 온리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즉 이러한 CD-ROM이라고 하는 장치 오늘 리드 온리 장치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리드 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라고 하는 옵션은 세 가지를 포함한 겁니다. 바로 리드 라이트 읽기 쓰기 오토 부팅할 때 자동으로 마운트 그 다음에 노 유저 일반 사용자들은 마운트 언마운트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요. 자, 요 세 가지를 포함한 그 값이 바로 디폴트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우리 나중에 공부를 또 하게 될 건데요. 어떤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계정이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될 하드 디스크의 용량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곳에다가 USR 쿼타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바로 어떤 옵션을 쓰게 되냐면 이곳에다가 USR 쿼타 이런 옵션을 줘서 우리는 나중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이 라인은 바로 덤프를 나타냅니다. 1이면 덤프를 하겠다. 0이면 하지 않겠다. 중요한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덤프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부팅할 때 파일 시스템을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있으면 하겠다, 값이 0이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1과 2는 우선순위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숫자가 낮은 게 높겠죠.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 되겠냐면 파일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하는 정보 파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자, 이 파일을 바로 VI 에디터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수정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겠어요. 자, 요 정도까지 이제 봤고요.